1905년에 설립돼 1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주 남문교회가 남문 역사문화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남문교회는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독립운동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교회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남문교회 역사가 한국의 근현대사를 나타낼 정도로 그때그때 그 놀라운 시대정신을 우리 남문교회가 잘 역사가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이 역사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교인들과 또 후대들에게 꼭 전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문교회 조영승 담임 목사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했던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기독교 정신을 알리고 싶다며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역사관 개관식 외에도 몽골 선교를 위한 바자회 행사도 함께 열려 지역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